한번 치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현이 오늘 영상에는요. 초보자가 공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결 방법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 짧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우선 첫 토를 먼저 첫 토리 하나를 먼저 치고 시작을 해 볼게요. 그래도 파크 골프니까 이렇게 해서 빤듯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빤듯이 나갔죠. 요렇게 빤듯이 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회원님, 우선은 오른쪽으로 공이 자꾸 가요. 초보자들이 그 문제부터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들으시면 너무 도움되는 일이 많을 거예요. 우선은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는 아, 첫 번째, 클럽에 있어요. 이게 다른 클럽이랑 틀리게, 요 클럽은 이 페이스면하고, 요거하고, 이 페이스면하고, 이 샤프트하고, 일자예요. 얘가 일자예요. 일자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도 사실 여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규정입니다. 일반 골프에서는 드라이버 각도가 변화가 있는데, 파크 골프에서는 이게 0도로 규정을 해놨어요. 왜냐면, 하 넘어 띄워치면 사고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굴려치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공을 띄워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따라 하시다가 자꾸 공이 오른쪽으로 가서 고생하시는 분들 때문에 오늘 영상 준비한 거예요. 근데 우선은, 공에, 공을 놓는 위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결정을 하면 돼요. 제가 얘기했지만 요 새끼발가락 요발 건너까지 이렇게까지 놓는 방법이 있고 체를 이렇게 놓는 방법이 있고 우선 코방향의 요 코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코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은 뭐냐면 코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놓는 분은 찍어 쳐서 방향을 정확히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요. 지금 프로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딱 쳐서 반듯하게 방향만 반듯하게 가고 싶은 분들은 오른쪽으로 공이 자꾸 와야 돼요 어드레스 섰을 때. 근데 또 공을 띄워야 되시는 분들은 자꾸 공이 이쪽 왼쪽으로 자꾸 와야 돼요. 이 왼쪽 이쪽으로 공이 자꾸 와야 공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채 샤프트가 수직이기 때문에 최대한 얘를 이렇게 뉘어야 되거든요. 니은 만큼 공을 띄울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근데 니우다가 보니까 오른쪽으로 공이 가지런 거예요. 이게 여기고, 공이 이 방향으로 지금 제가 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이 방향으로 공이 계속 간다고 했을 때, 공을 가운데다가 놓고, 코 오른쪽에 놓고 칠 때는 공이 이 방향으로 똑같이 내가 어드레스가 중에 이 쓰는 자리가 이 쓰는 어드레스가 이렇게 공이랑 갈 방향이랑 수직으로 해서 탁 치면은 반듯이 갑니다. 대신에 런이 없기 때문 떠가는 게 없기 때문에 공이 금방 스톱이 될 수가 있죠 거리 맞추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여기서 자꾸 오른쪽으로 가다가 보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보면 이렇게 하다보면 공이 치고 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측으로 대부분의 가지요 그런 때는 간단해요 이거를 요기를 수평으로 공이랑 나랑 방향이 수평으로 잡는게 아니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만큼 이렇게 틀으면 됩니다. 어, 오른쪽으로 공이 더 가는 만큼 내가 틀어서 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이 조금씩 뜨기 시작하는 걸 아시거든요. 파크 골프는 정답이 없어요. 공을 왼, 오른쪽에 놓으실 분도 있고, 왼쪽에 놓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더 벗어나거든요. 새끼 발가락에서까지 더 벗어나서 조금 더 띄워서 살짝 쳐요. 세게 치면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살짝 쳐서 올리기 때문에, 이 놓는 방식이 틀린 거예요. 오른쪽으로 계속 가시는 분은 다시 얘기하자 처음에, 왜냐면 어제 채사로 왔다가 네명한테 잠깐 간단 레슨을 해드렸는데, 그때 계속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공이 오른쪽으로 가시는 분은 아주 머릿속에 간단해요. 오른쪽으로 가는 만큼, 발을 틀으면 돼요. 이제 정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게 정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공이 자꾸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내 자세가 오른쪽으로 간 만큼 이렇게 틀으면 됩니다. 틀어가지고 똑 치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 여기, 팅그라운드에서 핵심일 수도 있어요. 대신에 지금 말씀드리지만 띄우는 게 답도 아니고 깔아치는 게 답도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결국 나중에는 둘다 하셔야 돼요. 띄워치는 공간에서는 조금 띄워서 치셔야 되고 그렇다고 골프같이 많이 뜨는 게 아니니까 어, 띄워서 어느 정도 거리 확보를 해줘야 되고 어, 방향만 정확히 맞추고 싶은 분들은 자꾸 오른쪽으로 공을 놓으면서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하시다 보면 대부분의 한몇 개월, 수개월 지나면 이해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데, 어,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이 이게 항상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정리를 드렸고요. 띄우시는 분들은 전 영상에 제가 많이 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일본 프로들 영상을 보면 제가 일본 영상을 몇백 개를 봤거든요. 일본 프로들 영상을 보면 대부분에 틀어놓고, 틀어놓고 퉁 쳐서 공을 띄워칩니다 틀어놓고 이렇게. 툭 이렇게 쳐서 공이 뚝 떠서 갈수 있게 그런 샷을 많이 고사를 해요. 어 이거는 어뭐 맞는 게 없어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시잖아요. 그럼 두 가지 다 하셔야 됩니다. 조금 고급 난이도로 가실 분들은 항상 두 가지 연습을 하시고 두개 개념을 이해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설명을 드렸는데, 오, 어, 이게 영상으로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영상 한번더 담아 드릴게요. 짜잔, 여기 왔고요. 이제 얼만큼 소프트해졌는지, 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잡으면 표시 나지만, 체가 얼만큼, 와, 이거 보십시오. 휘는 게. 근데 더, 더 약해지면 안 돼요. 이게 제가 그냥 저희 프로들이랑 골프 치는 사람들이랑 계속 연구하면서 이 처음에는 일본체를 갖고 그거보다 조금 소프트하게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야, 몽둥이 휘둘르는것 같아서 강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소프트하게 해왔던 건데, 우선 요놈 숫자를 과학적으로 보여드릴게요. 10kg 저울이 들어있는 거고, 여기 보면 6,480. 6480이라는 힘이 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낭창되면 안 돼요. 이 강도를 맞추는 것도 또 기술인데 제가 정말 시행을 스크린에서도 그렇고 필드에서도 그렇고 연습 많이 하면서 맞춰 오는 건데 2600이에요. 2630이에요. 두배 정도 힘이 약합니다. 두배 정도.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두배 정도 세게 이걸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의 반 정도 밑으로 떨궈서 샤프트를 조금 소프트하게 칠때 편하게 왠지는 이걸 쳐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이 시중에서 고급체를 사잖아요. 아주 고급체를 구매하시게 되면 요런 샤프트가 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성비 좋은 채에다가 아예 이 샤프트를 같이 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원님들이 쓰셨을 때 채를 이걸 쳤을 때아 부드러워 하시는 게왜 부드러워 한다는지 요게 이제 이렇게 수치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지금은요 좋은 게 요게 이제 실리콘 그립이라고 요 실리콘 그립을 끼실 수도 있고. 가죽, 인조가죽 그립, 가죽 그립을 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업그레이드 시켰던 게 뭐였냐면 우선 헤드 사이즈를 가장 업그레이드 시켰죠. 큰 사이즈로. 우선 헤드 사이즈가 크다는 건 치기 쉽다는 거거든요. 그걸 관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기 쉽게 만들어 왔고, 샤프트 강도를 조금 약하게 만들어 왔어요. 기존보다 처음에 할 때. 어, 샤프트라고 합니다. 이거. 이 샤프트가 좀 소프트함을 그냥 유관적으로 볼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로 보셔서 이렇게 잡아보면은 휘어지는 쪽이 있잖아요 그냥 바로 압니다 이렇게 바로 잡아보면 바로 알아요 휘어지는 쪽이 어디로 휘어지는지 저희가 지금 할인 행사하는 거 이거를 사시면 공두 개를 같이 드려요 공두 개를 이공두개 같이 드리고